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거나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당분간 흐리거나 비가 내리고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몇달 전에 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었죠. 절반 이상이 철거가 안돼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25배나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된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에 트랙이 철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학생들은 운동장 대신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예정된 각종 학교 행사도 취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이들 체육 수업이 운동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불편함이 있고요. 또 10월에 지역 주민까지 함께하는 가을 대운동회가 있는데 이 행사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레탄 대신 중금속 오염이 없는 흙으로 교체를 원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학교의 우레탄 트랙은 2013년도에 시공됐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 해도 마사토 대신 또다시 우레탄을 깔아야 할 형편입니다. 지난 3월 우레탄 트랙 전수 조사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는 97곳입니다. 이 가운데 트랙 철거와 마사토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는 채 절반이 안 됩니다. 나머지 학교는 예산이 없거나 우레탄으로 재시공을 해야 해 언제 교체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게 뭐 올해 얼마가 된다라는 딱그 결론이 날것 같아요. 농구장 등으로 쓰이고 있는 학교의 다목적 운동장의 절반 이상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트랙 철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다목적 운동장까지 더해질 경우 학교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우레탄이 사라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녹색 통곡물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만 30억 원이 투입됐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진 녹색 통곡물 생산 시설입니다. 버리와 쌀, 밀 등의 도정을 최소화해 온전한 상태로 먹을 수 있도록 가공과 저장, 건조 시설 등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국가 지원 등을 받아 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진 통곡밀의 생산 시설이 가동되면 농촌 소득 향상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버리와 밀등 통곡물 270톤을 가공 생산해 1억 4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곡물 원가를 제외하면 시설 운영비를 대기도 빠듯합니다. 계약 재배 농가도 소수에 그쳐 농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일반 저희가 계약재배식으로 친환경은 그 숫자상으로는 뭐한 14~15명 정도 범위가 아직은 돼요. 저희가 이렇게 그 예를 소매를 해주고 교류라고 할까요? 이렇게 네트워크 돼 있는 농가들은요. 군산 지역 마녀 농가가 해마다 쌀과 보리, 밀등 8만 3천 톤을 생산해 통곡밀 생산 기반이 단단한 것으로 평가받은 것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입니다. 사업이 차질을 빚는 데는 경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해본 바도 없고 그것에 대한 그 설비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2014년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시범 생산 하듯이. 군산시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시군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오는 2018년부터 크게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18% 안팎인 시군의 재정 자립도를 오는 2020년까지 30%로 올리라는 정부 요구에 따라 전주시 등 시군에게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가 현재 540원인 20리터 쓰레기 봉투 값을 2018년부터 800원으로 올리기로 해 전주시 등 다른 시군의 쓰레기 봉투 값도 조만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상가들이 내놓은 판매대나 광고물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불법인데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도심의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상가마다 인도에 내놓은 판매대들이 후두룩합니다. 불법 주정 차량과 뒤엉킨 입간판들은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아갈 듯 위태롭습니다. 거리를 걷거나 자전거와 유모차 등을 끌고 나온 시민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통행이 갈 때마다 걸리적거리는 것도 있고 또 가끔 사람들 많이 지나가다 보면 그쪽을 해서 못 지나갈 때도 많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살짝 불편한 것 같아요. 인도에 판매대를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에어풍선과 입간판 등 각종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매출에 도움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불법을 감수하고 또 매출에 연장이 되다 보니까 내놓죠. 밖에 나가.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개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고를 많이 해요. 치우라고. 세 가지 문제. 치우면 이제 돈을 못 받아요. 치웠으니까. 보행자의 불편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판매대와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 안쪽 포구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즉각적인 해수 유통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물고기 떼죽음이 부안 양지포구와 김제 심포, 군산 하제 등 새만금호 내측 전역에서 동시에 발생했고 뱀장어와 잉어 등 비교적 수질오염에 강한 어종까지 폐사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또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오는 11월에 준공될 1차 건물에 이어 바로 옆에 제2기금관을 추가로 건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500조 원 안팎인 기금운용 규모가 2,500조까지 커질 것에 대비해 기금운용본부가 본관 바로 옆에 제2기금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추가로 건물을 신설하면 오는 2020년까지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주변을 금융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전라북도 계획에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책보다 인터넷에서 지식을 찾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헌책방은 손으로 꼽을 만큼 그 숫자가 줄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오래된 비료 창고가 헌책방으로 변신해 새로운 문화관광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낡은 양철로 덧댄 벽체, 빛바랜 목재들이 오랜 시간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일제강점기 때 비료 보관 창고로 쓰였던 공간을 이제 손때 묻은 책들이 채웠습니다. 또 새 책이 주는 느낌하고 헌 책이 주는 느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책도 볼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이렇게 분위기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완주 삼내의 문을 연 책마을에는 한국전쟁 이전에 발간된 고서, 마녀점 등 모두 10만여 권의 헌책이 비치돼 있습니다. 사실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그냥 뭐 서울이고 지방이고 참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런 게 그런 수고를 조금 이 공간이 이 동네가 많이 덜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헌책방 부스도 11곳이 들어섰습니다. 한국학 문헌 아카이브 센터에는 향토지와 인물지 등의 자료가 구축돼 연구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쌀과 비료는 양식에 필요한 그런 요소라면은 책은 정신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의 보고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주군은 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곳을 삼내 문화예술센터와 연계해 문화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은호입니다. 옥저고 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은 정읍 시와 임실군이 오늘 간담회를 열고 중재를 시도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지난해 정읍시 식수원으로 쓰이던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자 수상 레포츠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읍시는 수질오염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라북도가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조정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이 어제부터 익산갑 지역위원장을 재공모하기로 해 지역 내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익산갑 지역위원장 1차 공모에 배승철 정재혁 후보가 신청했지만 이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어제부터 닷새 동안 재공모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공모가 1차 공모에 나서지 않은 전정희 전 의원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임하려는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 많아 1차에 응모한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익산갑과 함께 4명이 신청한 전주을 지역위원장을 다음 달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경 남원 향후회 회원 100여 명이 남원 공설시장에서 300만 원어치의 물품을 사서 복지시설 7곳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추석 명절과 10월 흥부제 때 다시 고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창군 황토 멜론 연구회가 재배하는 멜론 8톤이 홍콩으로 수출됩니다. 고창군은 다음 달 9일 2차 수출에 나설 예정으로 고창 황토 멜론은 공동 선별과 출하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7회 장수 논계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간인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장수 한누리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학생 논계부와 초중고부, 신인부 등으로 나뉘어 치러지고 안숙선 명창 등의 축하 공연도 펼쳐집니다. 제2회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진안 마이돈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남진과 하춘화, 송대관과 태진아, 박현빈과 김혜연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JTV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